예, 안녕하십니까. 사비 MMA 소속 이준영 선수입니다. 예. 뭐 저번 경기가 좀 피가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그래서 뱀파이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 많이 먹어서 나중에 토했더니 계속 피가 나왔다고. 예, 몸에서 피가 아니라. 네, 가래가 자꾸 쌓여서 뱉어보니까 피를 좀 많이 먹어서 이 밴디지도 벗었는데 밴디지도 다 빨갛게 물들었더라고요. 그때 경기가 좀 사실 딱히 생각은 안 나가지고 사실 이번 시합을 더 준비하면서 이번 상대에 집중을 하느라 저번 시합보다는 상대방에 맞춰서 좀 게임 플랜을 짜고 그런 거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퍼팅이 좀 깊게 나가지고 아마 그리고 백초크를 걸었는데 그때 초크 걸리면서 많이 이게 막 분수처럼 좀 쏟아진 것 같더라고요. 피니쉬를 못 시켜서 좀 그랬지만 덕분에 출혈이 많이 나서 TKO로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뭐 상대방이 이제 입식 전적도 되게 많고 프로 전적도 이제 4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경험도 많고 이제 나이도 있으셔서 되게 짬밥이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향 스타일이 이제 그라운드 말고는 타격으로 좀 더 풀어가시는 스타일이셔서 저랑 비슷해서 좀 타격 대 타격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그런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네, 타격이든지 그라운드든지 다 상대방에 맞춰서 상대방 습관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카운터 치는 연습도 하고 있고 또 무기도 하나 지금 한 두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한번 시합 때 써먹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은 킥복싱에서 전적도 되게 좋으시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경기 자체는 MMA이기 때문에 MMA 타격하고 킥복싱 타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킥복싱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킥복싱 스타일로 제가 시합을 나간 게 아니라 MMA 스타일을 킥복싱에 녹아들게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뭐 상대방이 전적이 많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뭐 부상 조심해서 그냥 시합 날 서로 제가 피가 나든 상대방이 피가 나든 둘 다 화끈하게 둘 중 하나 뭐 이제 그런 경기로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대로만 맞는다면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3라운드 경기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플링 준비도 이제 저희 체육관에서 시합을 이번에 되게 많이 나가서 상대방의 제가 제 상대방 하는 스파링 파트너도 있고 이제 제 스파링 파트너가 이제 그래플링인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래플링을 또 오펜스를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혹시 모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준비는 항상 돼 있어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MMA의 이제 묘미라고 생각해서 항상 저희는 제가 뭐 타격가라고 해서 선수부 시간에 타격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그라운드를 사실 더 많이 연습하거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그라운드니까 뭐 10점이면은 타격 3점 뭐 이제 30% 뭐 그라운드 70% 이런 비중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합이 좋게 잘 끝나면은 연말에 한 번 더 바로 좀 타이트하게 시합을 뛰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네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 약간 불태우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3연승? 네 3연승이 이제 지금 이번 연도 목표고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시합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굳은 의지로 승리를 지금 항상 꿈꾸면서도 이제 막 어떻게 이길지 어떻게 시합할지 게임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꿈꾸면서 잠자면서 네 잠자면서 요즘 시합하는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약간 현실하고 꿈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운동을 하니까 운동할 때도 싸우고 있고 저는 꿈에서도 싸우고 있어가지고 잠자다가 벽을 가끔씩 쳐요. 이제 꿈에서 깨어나면서 이제 쉬는 연습 술 조심해. 그럴 정도로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예, 시합 끝나고는 좀 쉬면서 다음 시합을 또 생각을 해야겠지만 아직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시합이 이제 2주 남아서 좀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TBC 두 번째 엄청 크게 경기를 하는데 제가 경기가 저번에는 오프닝 경기였다가 지금 여섯 번째로 좀 뒤로 밀려서 해서 그만큼 제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러 와주신 분들한테 되게 값진 그런 뭐 이기든 지든 정말 이 경기 하면은 제 이름 첫 글자가 생각날 정도로 강렬한 경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혈 사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